살짝 나면 재밌어.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질 라이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새로 이사한 집이에요. 집 뒷마당인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과일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물도 많이 있는데 손이 안 닿아서. 그리고 여기도 뭐냐면 구이아바, 고이아바. 한국에서는 이제 구아바 그러고 구아바 망고를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아, 옛날에 구아바 열매예요.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야외 먹방이죠. 어떤 맛일지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그냥 어차피 껍데기는 안 먹을 거니까 반을 잘라서. 안에 보면 이렇게 씨들이 많이 있어요. 씨들이 잘 냄새가 너무 좋아. 일단 씨가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맛있어. 지금 고이아바, 구아바 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서 직접 즉석에서 너무 맛있는데 단점은 씨가 많다는 거예요. 씨가. 근데 씨를 씹어 먹으면 오독오독해요. 사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인터넷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핸드폰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업로드를 잘 못했습니다. 정리를 잘 못하고 있고 집수리가 아직 안 끝난 상태라서 오늘 정리해서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다가올 테니까 2021년도에도 저의 브라질 라이프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이제 새로 이사온 집에서 많은 컨텐츠들을 집수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집수리 하다가 뭐 수리가 잘못되고 집에 도둑도 들어오고 정말 힘든 2020년인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는 좋은 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펠리시아노. 감사합니다. 자, 안녕. 바이바이. 그래 있네. 아니 새들이 다 먹었어. 없어. 여기도 있고 지금 보이는 거는 다 딴 것 같아요. 아무튼 며칠 뒤면 또 금방금방 자라더라고. 자,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일단 구이아바 이메트리. 아, 하늘도 오늘 예술이야. 딱 구름에 해가 가려져서 그렇게 덥지도 않고. 아, 이거 감사합니다. 자, 지금 딴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 따와. 응? 아따뚜이. 올라가서 하나 따와.